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67페이지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내용이죠. 아, 여기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거를 정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 크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죠.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면은 얘는 정상재, 예. 얘가 마이너스면은 열등재.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에서는 부호가 플러스면은 대체재,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보완재. 그래서 이제 가격 탄력성은 이제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데 중점이 있다 그러면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대표 유형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이 대표 유형이. 예, 여기도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아, 1번 지문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가 이제 이 가격 탄력성을 얘기를 할 때는요. 분수식에서는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먼저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바꿔서 표시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건 틀린 거죠. 그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탄력적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번에 가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가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보시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이거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기본 개념하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대해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에 대한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6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놓고 탄력성의 크기라고 그래서 탄력적에서부터 완전 탄력적까지. 그러면 이 탄력적으로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 애들이 69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만들어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체재 유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대체재 유무 기억하시고 3번에 기간이 있죠. 기간이 짧으면 측정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관찰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관찰 기간이 길어지면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를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문제 25번 있죠. 균형에서부터 이제 번호는 이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자, 5번 지문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수치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보다는 무슨 변화율이 크냐면 양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 수직선의 형태에 대한 표시도 구별은 항상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럼 우리가 수직선일 때를 부호를 뭐로 표시하냐면 0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3번에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5번은 답이 1번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일 때를 얘기하죠. 이렇게 수직선이 됐을 때 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불변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었을 때요. 예, 거기 보시면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대체재가 많으면 그러면 탄력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아, 틀린 거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있죠? 예, 이게 짧으면 탄력적. 그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은 5번이죠. 그냥. 1, 2, 3, 4번 중에는 기억하고 니은이 어느 것이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물건을 생산해서 보관해야 되는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자는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리을에 보면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고요.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일 때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언제나 단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단이 탄력적. 예. 그래서 여기는 가격의 변화하고 양의 변화의 크기가 항상 동일한 상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죠. 자, 기억해 보시면 수요에 비해 있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된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길면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더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디귿에 대한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게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공급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할 때 만약에 월 단위로 측정하는 거하고요. 연 단위로 측정했을 때 측정 기준이 되는 시간이 짧으면 비탄력적이 되겠고요. 이게 길어지면 탄력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월 단위로 공급의 변화를 측정할 때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연 단위를 기준으로 공급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고 했을 때 더 탄력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예, 거기 표현한 대로 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수요자들은요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급감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유가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한다고 해서 갑자기 도로에서 차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평상시랑 똑같이 주행을 하다가 주유비의 부담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차량을 운행하러 다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공급 측면에서 용도 변경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디귿 하나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네 개. 이렇게. 그래서 이 탄력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 타당한 걸 물어봤죠. 자,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를 그렸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보다 가격의 변화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양의 변화가 더큰 경우죠. 4번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비탄력적이에요. 예.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소득이니까 소득 탄력성에 대한 크기를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3번이겠죠. 비탄력적일 때 임대를 올리면 임대인의 총수입은 증가한다는 예, 3번이 답이 되겠죠. 아,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울 때요. 임대업자, 그러니까 대체재가 없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임대업자들은 이때 임대를 올리죠. 예, 그러면 임대를 안 올려주려고 그러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임대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임차자들이 별다른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울 때 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올림으로써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차자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쉽게 양을 늘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요.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물어봤을 때 소득 탄력도가 0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중간재라고 그래요. 그죠? 28번에. 예,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이게 정상재가 되겠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열등재. 근데 얘가 0이란 얘기는 이거는 중간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더라도 소비가 항상 일정한 애를 얘기를 해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이. 그래서 소득 탄력도가 0일 때 소득이 10% 증가했다면 수요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변이란 얘기죠. 그럼 기억의 불변이냐는 2번하고 5번밖에 없죠. A제하고 B제의 수요의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란 얘기죠. 그러면 A의 가격이 하락하면 B제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A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A의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의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1보다 크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경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양일 때 그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를 하죠.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상호 대체 관계에 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겠죠. 예,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탄력적이면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대한 지출 금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이 있고요, 올리고당이 있잖아요. 대체재잖아요. 근데 설탕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설탕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설탕 소비가 줄어들고 대신에 올리고당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5번에 보시면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고요. 건축의 인허가가 어려운 경우도 역시 비탄력적이 되죠. 그 다음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보다는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알아두셔야겠죠. 대신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겠죠. 비탄력적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을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련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자, 거기서 보시면 1번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의 폭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이니까 맞는 표현이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죠. 예, 맞는 표현이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르죠.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때 가격은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죠. 우리가 이제 배추하고 라면 갖고 예를 들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5번에 보시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이 기울기가 가격 축에서 뻗어나오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양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걔가 잘못된 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게 기울기가 양에서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해요. 대신에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공급이고요. 이게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양은 그대로지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1번에는 4번. 자, 32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5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 되겠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탄력적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32번에 5번은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소유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있죠.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죠. 1일 경우에는요, 소비자의 지출액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적을 때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세 부담에서는 탄소 비대를 생각하시면 되죠.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고요.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는 얘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번 질문에 나온 것처럼 대체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죠? 예,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1번이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완탄 가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료 수량은 5%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이때 이제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고요. 예, 그다음에 둘의 관계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구한다는 얘기는요. 여기가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분수식에서 분자를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다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몇 프로가? 10%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돼 있죠. 그랬더니 임대 수요량이 몇 프로가? 5%가.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5를 10으로 나누면 되죠.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고 계산기 찍을 때는 5를 찍고 10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0.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0.5니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랬을 때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되겠죠. 얘가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면, 예,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자, 작년에 나온 거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있죠. 가격의 변화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5%가 변했으니까 10분의 5니까 0.5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0.5라는 거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A,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한 경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요.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아파트를 대신해서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난 경우죠. 그러니까 둘은 대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을 때 얘가 이제 10%가 상승했을 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냐면 8%. 10분의 8이니까 0.8 나오겠죠. 그래서 B는 0.8. 예, 그 다음에 C는 대체재. 그러니까 답이 3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봤을 때요.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물어봤거든요.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볼 때는요,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자가 미지수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식을 세우실 필요가 없이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8하고 0.4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몇 프로 상승했다고 돼 있어요. 2%. 그런데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면 0.8이죠. 그쵸? 2 곱하기 0.8 하게 되면은 1.6% 나오겠죠. 그죠? 근데 소득 탄력성도 같은 논리예요. 소득이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4%. 그죠? 근데 얘는 탄력성이 얼마냐면 0.4라고 해놨죠. 그죠? 4416이니까 1.6%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당연히 줄었을 것이고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량은 늘어났겠죠. 그러면 1.6%가 늘어나고 1.6%가 줄었으니까 전체 양의 변화는 불변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분자에 명시한 양의 변화를 물어보지 않고요. 36번과 같이 소득이 얼마나 변했냐. 이거는 분모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서 계산하시는 거죠.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8이고요. 이건 0.8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거는 얼마를 줬냐면 0.5를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10% 상승을 했대요. 그럼 얘가 10% 상승하면 이 수요량은 줄게 되겠죠. 이 크기만큼. 그래서 10 곱하기 0.8 하게 되면 8%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파트 수요량은 2%가 늘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가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었지만 소득이 증가해서 이 수요량이 10%가 늘었다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하면 10이 나오겠죠. 10에서 2를 빼니까 8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몇 프로가 변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자를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요. 반대는 나눠서 내려오시면 돼요. 10을 0.5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0% 나와요. 그죠? 그래서 20분의 10이니까 0.5. 20에 대한 0.5니까 10%.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37번에. 자, 여기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37번에 보시게 되면. 그죠? 가격 탄력성이 0.8이고 소득 탄력성은 0.2죠. 가격은 10% 상승했고 소득이 20%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이 몇 프로냐면 10%죠. 예. 그런데 가격 탄력성이 0.8이죠. 예. 그러면 10%가 상승했으면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얘가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 있죠. 근데 소득이 몇 프로예요? 20%. 얘가 20% 증가했을 때 소득 탄력성이 0.2죠. 그쵸? 예. 그러면 얘는 4%가 나오겠죠. 4%가 증가했는데 8%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4%가 줄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양의 변화를 구할 때는요, 이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율에다가 탄력성의 크기를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자,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요. 예, 38번에. 소득 탄력성은 0.5래요.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가 가격,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분수해 놓은 다음에, 예, 가격 탄력성을 0.6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얘는 0.5를 준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 5% 상승했다는 얘기죠. 5% 상승했으면 수요량은 줄어야 돼요. 크기만큼. 곱하면 되겠죠. 5, 6, 30이니까 3%가 줄은 거죠. 3%가 줄어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1%만 줄었대요. 그러면 여기선가 2%가 늘었다는 얘기죠.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그러면 소득은 몇 프로가 증가했느냐? 그러면 2를 0.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가 4가 나오겠죠. 그쵸? 예. 그래서 답은 예, 4번에 4% 증가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꾸 해보셔야 감이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39번에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고요.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8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죠. 근데 교차 탄력성을 봤었을 때요. 여기 있는 아파트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빌라 가격이 변했을 때,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8이죠. 그리고 얘가 0.6이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5%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죠. 반비례니까. 5 곱하기 0.6 하면 3%가 줄은 거죠. 근데 빌라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고 그러냐면 10%. 그럼 얘가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대체재니까 이 크기만큼. 그럼 8%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8% 늘었고 3% 줄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5%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1번에 5%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보시면요. 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요. 아파트에 대한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이때 다세대 주택하고요. 이 아파트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대체 관계란 얘기죠.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수요가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8%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이게 0.6인데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냐면 10%가 상승한 거죠. 이거 10 곱하기 0.6이니까 수요량이 6%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8%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 있죠? 걔가 그러면은 8%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6%가 증가했는데 8%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교차 탄력성에서 여기서 5%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다세대겠죠. 5분의 2니까 0.4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5% 상승해서 얘가 2%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이 6%, 소득의 증가로 6%가 늘어났지만 여기서 대체재 때문에 2%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8%가 늘어난 거란 얘기죠. 근데 물어보는 패턴은 이때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고 여기서 수요량이 2% 증가했으니까 5분의 1이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양의 변화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만 조금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41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고요. 예,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1.5,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 자, 가격 탄력성은 3을 줬고요. 소득 탄력성은 1.5를 줬고, 교차 탄력성은 2를 줬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가격이 10%가 상승하고요. 10%가 상승했으면 이 양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30%가 줄은 거죠. 근데 소득은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8% 상승했다는 거죠. 소득이 8%가 상승했다는 얘기는요. 8 곱하기 1.5 하게 되면요. 그러면 12%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이 2가 되는데 빌라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곱하기 2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2%가 증가한 경우죠. 그러면 자 20%하고 12%가 증가했고요. 30%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32에서 30 빼면은 남는 게 2%죠. 그래서 41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조금 더 간단하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주고요. 이렇게 주는 거죠. 거기 42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자, 가격 탄력성은 0.6을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4. 교차 탄력성은 0.2를 줬을 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격이 3%가 상승하고요. 소득도 3%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오피스텔 가격이 또 예를 들어서 3%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럴 때 전체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0.6 하게 되면 1.8%가 줄어든 거죠. 3 곱하기 0.4 하면은 1.2%가 늘어난 경우고요. 3 곱하기 0.2 하면은 0.6%가 늘어난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1.8%가 늘어난 거죠. 1.8%가 줄었죠. 그러니까 전체 양은 불변, 변화가 없다. 그래서 5번이 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양의 변화를 구한 거는요. 그냥 주어진 숫자에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할수 있어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이번 주에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까지 수요 공급 이론을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한번 되풀이해서 반복을 해서 보시게 되면 아, 푸는 요령이나 원리가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경제편에 수요 공급 이론을 중점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는 거를 예, 권해드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 변동 시장론 예,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